이제 학생이 저기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드릴게요. 우선 어원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원의 어떤 형태가 좀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죠, 여러분들. 그래서 이제 그 질문한 분이 필리스의 이 단어에서 이 피어의 어원은 뭐의 변형이냐? 그 어원에 있는 이 어원의 변화죠, 여러분들. 그래서 비할 데 없다. 같은 것이 없다. 이렇게 되는 거죠, 여러분들. 그래서 그 질문한 분은 우선 이 피어리스에서 피어는 파의 변형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근데 이제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, 어원에 이렇게 있고, 그 밑에 단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그 밑에 단어들은 그 어원에서 들어온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죠? 근데 될수 있으면,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거는 중간중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, 혹시 얘기를 안한게 있다면, 이제 그 어원에서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뭐, 이래서 파로 해서 뭐, 계속 나오면 좋겠다마는,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, 여러분들. 그치? 그거는 이제 같이,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그 질문은 또 이렇게 이제 답변이 된 거고, 최대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 드리자면은, 단어를 어원 중심으로 최대한 이제 보라는 거. 그리고, 그 이제 딱 기본 잡아주는 어원에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 어휘도 그렇게 여러분한테 어렵지 않게 전개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감사합니다.